안녕하세요. 공준홍원입니다. 제가 어제 판매 영상 올렸던 아이 크림캔들을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를 분갈이 하는 이유는요. 이게 여름꽃이, 겨울꽃이잖아요. 겨울꽃인데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택배에 받으시면은 가장 선선한 데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란다 뜨거운 데다 놓으면 이 꽃송이들이 더워서 다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셔서 베란다에다가 꼭 베란다다 놔두시고요. 위에 이렇게 하얀 알갱이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농가는 이 하얀 이 영양제를 출하할 때 이렇게 꼭 얹어서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갈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 위에다 그냥 다 얹어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가장 선선한 곳에다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아이들이 더우면 그냥 꽃송이들이 그냥 우수우수 떨어져요. 겨울에 겨울가을 폈을 때 거실로 들어가서 더운 데다 놓으면 꽃봉오리가 만개 안 하고 우두우둑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더울 때니까 건조하지는 않지만 너무 더운 데다 놓으면 얘들이 지금 겨울꽃이기 때문에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시드는 단계고 요거는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차광 속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노란이 크림캔들이 노란 색깔이 더 가깝게 나오겠어요. 크림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더 털었고요. 제가 영상을 할 때 보면은 너무 빠르더라고요.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좀 죄송스럽습니다.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천천히가 잘 안 돼요. 요거 지금 식재가 지금 요즘 강모래를 제가 이제 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모래 배합을 좀 높아서 밑에다가 이렇게 폴라이트 좀 더 넉넉히 넣었어요. 많이 보이죠? 폴라이트가 더 넉넉히 넣었어요. 평상시 넣는 것보다 좀 더요. 왜 그러냐면 강모래가 지금은 이제 섞였어요. 이렇게 해서 넣고 딱 사이즈 맞게 잘 넣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요거 왜 그러냐면 강모래는 입자가 굽잖아요. 마사는 입자가 굽지 않은데 강모래는 입자가 더 고와요. 그래서 조금 배수층을 더 이렇게 폴라이트로 지금 제가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받으시는 분들 분갈이 하셔도 되고요. 그냥 놓고 보셔도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놓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달에는 장마철이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 5월에 분갈이는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분갈이 이건 다 됐거든요. 이게 다 됐으니까 물은 이따가 줄 거예요. 물도 주고 다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꼭 시원한 데다 놓으세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데 말고 요즘은 거실 난방 다 껐잖아요. 거실에 놔두셔도 좋아요. 지금 주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주황은 올해 재고가 하나도 없이 다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재고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져서 제가 요즘 그 겨울 개발인데 좀 받아 놨어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이제 또 이제 묵둥이들을 찾으시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꽃밥이 이렇게 좋아요. 근데 얘도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주황인데 지금 이제 요즘 햇볕을 많이 쐬니까 이렇게 허옇게 바래기 시작하죠. 이렇게 색이 옅은 것들은 햇볕이 강한 데다 놓으면 색이 좀 바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 개발이니까 겨울은 일주일 양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색깔들이 더 예쁘게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요. 지금 여기 얘가 넓이가 19, 여기 넓이가 19, 이게 20이에요. 되게 높은 화분이고요. 화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길이가 깊어서 밑에 폴라이트 층 이렇게 많이 해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강모래가 좀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배수층 좀 많이 만든다. 그리고 화분이 되게 커서 얘는 요 아까 거는 대품이었어요. 아까 거 제가 크림캔들은 대품이고 이건 중품 작은 사이즈 15cm 화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폴라이트 비율을 더 많이 넣어서 하고 있어요. 요 아이도 이렇게 하시면 요 아이 받으셔가지고 놓으실 때는 항상 베란다에다 놔주시면 좋아요. 자, 베란다 안에 선선한데 지금은 무조건 선선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분갈이 하실 거면 지금 이제 부지런히 서둘러서 분갈이도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금방을 오늘이 5월 10일이에요. 어찌나 세월이 빨리빨리 가는지요. 이렇게 하시고 전목도
목기린 전목이라든지 삼각주 전목이라든지 이런 전목도 5월 안에 좀 건조할 때 다 끝내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습하면은 저 전목한 부분들이 서로 만날 때 습이 많으면 곰팡이도 끼고 빨리 안 만들면 썩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박스 속에 제가 삼각주 하나씩 이렇게 두 개씩 넣어드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넣어드리고 또 다른 거 드린 분은 안 드리기는 한데 그런 거 혹시 받으시는 분들 그 삼각주가 아주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뿌리 올려서 새순 받아서 하셔도 되고 그냥 잘라서 저처럼 하셔도 상관없는데 귀한 거 막 흰색 이게 귀하고 없는 비싼 것들을 해가지고 실패하시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흔한 거 뭐 빨간 개발 흰색 개발 그런 걸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주황하고 크림캔들하고 분갈이 한번 해보면서 여름에 날 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분갈이 5월달 중으로 다 해주시고 전목도 좀 부지런히 해주시면 요즘은 전목하면 잘 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줘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주말 잘 보내세요.